영서 씨, 굿뉴스하고 뱃뉴스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듣겠어요? 나쁜 소식부터 들을게요. 좋아요. 시티 촬영 결과 머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. 그게 왜 나쁜 소식이에요? 그럼 좋은 소식은요? 자, 보여드리죠. 깁스했어요. 아, 난 머리에 아주 이상이 생겨서 아주 오래 여기 있었으면 했거든요. 영서 씨랑 오래오래 여기 있게. 머리 다친 날 두고 영서 씨가 혼자 가진 않을 거니까. 그래도 그나마 겨우 이 정도라도 잤으니 다행이죠. 나 화장실 혼자 못 가요. 원장님이 간병인 붙이신다고 하셨어요. 아, 그건 안 돼요. 왜요? 내 사무실이 일로 옮겨온 것 뿐이니까 당분간 영서 씨도 1위로 출근을 해야 해요. 그리고 여기서 8시간씩 최소한 근무를 해줘야 돼요. 소장님 아무래도 머리를 좀 다치신 것 같아요. 왜요? 달라지셨거든요. 딴 분 같아요. 아니요. 영서 씨가 잘못 봤어요. 이게 원래 나예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어떠세요? 예, 아주 좋아요. 빨리 나오세요. 네. 이 책 읽으시죠? 재밌던데요. 아, 예, 고마워요. 아, 그래요. 이거 나도 읽고 싶었어요. 소장님, 얼른 나오셔서 우리 그 레스토랑 다시 한번 데려가 주세요. 좋아요. 그럼 우리 오늘 갈까요? 이렇게 하시고요. 어때요? 아이, 딴 사람들이 보잖아요. 아, 그럼 우리가 그 식당을 오늘 하루 통째로 전세를 내면 되죠.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? 원하신다면. 언니 너무 멋있다. 그 영화 뭐지? 그런 데서 거기 나왔는데 그쯤. 아유, 아유. 우리 경사 소리가 났지. 아버님. 야, 여기 병원이야. 너 왜 그래? 굉장히. 아버님, 한규 씨는요. 제가 아버님 좋아하면 막 질투한대요. 어? 그건 네가 이해해라. 남자들은 말이야. 자기보다 잘난 남자만 보면 맹렬하게 질투심을 느끼는 거란다. 여자들보다 더 해요. 응? 그렇지롱해요. 언니, 공사장 일 따내는 거 잘 됐다며? 축하해. 아우, 술 냄새. 아, 언니 왜 그래? 술 냄새? 그래, 나 술 마셨어. 왜 그래? 네가 나 술 마시는데 뭐 한 번 보태준 적 있냐? 아, 왜 그래? 어이, 속이 안 좋아? 약 사다 줘. 아우, 정말 내가 왜 이 지경이 드는지 모르겠다, 정말. 에이구, 장사 잘 되는데 또 괜히 배부른 소리 하는 것 좀 봐. 피자집 할 때 생각해봐. 야, 넌 말이야, 내가, 어? 거기서 빈대떡이나 부치고 있는 거 보기 좋으냐? 누가 보기 좋대. 그냥 하는 수 없는 거니까 참으라는 거지. 아. 힘든 일은 참겠는데 누구고 다 친구고 애들이고 너까지 나 자신까지 내가 밥집 아줌마로 치고 넘어가는 거 정말 싫다. 아이씨. 아, 그런다고 술을 마셔? 내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, 내가 꿈꾸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. 다 꿈 이루고 살아. 다 그냥저냥 사는 거지. 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. 이 손끝으로 생각 없이 하는 일 말고, 기운으로 하는 노동 일 말고. 순이야, 뭔가 그럴듯한 일 없을까? 아휴, 언니 그냥 술을 먹지를 말아야 돼. 야, 이 저 원숭 김대방!
안수.